자, 이제 명절 대목도 끝났고요.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는 왔는데요. 예, 뉴스에서도 방송 매스컴에서도 이제 뭐 고추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오늘 덕산 5일장에 지금 한번 나와 봤습니다. 요즘 또 가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해서 가격 좀 한번 알아볼 겸 해서 나왔습니다. 팔았잖아요. 네, 대목장도 끝나고 그래서 그런가 장이 조용하네요. 어머니 요즘 배추값 어찌게요? 더 비싸요. 와, 그럼 명절 전보다도 올랐네요. 와, 대목장부도 배추. 와, 배추도 15,000원. 아, 여기가 13,000원씩이었던 동네인데 오히려 대목 이후보다도 가격이 더 올랐네요. 자, 우리 뉴스에서 지금 금고추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. 가격이 어찌 되나. 저 어르신 안녕하세요. 그 가격만 좀 여쭤볼게요. 고추 한 근에 어찌 게요? 고추 들어가요. 거의 이런 건 15,000원. 네. 이런 건 16,000원. 17,000원. 아, 고추대로. 고추대로요? 안 딴 거는 15,000원. 아니요. 아니, 이건 15,000원이시라고 하겠네. 안, 안 땄으니까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15,000원에서 17,000원 정도 하네요. 네, 뭐 물건대로 가기는 하지만은, 네, 지금 이 동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14,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, 네. 예? 이거 어찌게 없니? 한근에 16,000원. 이거는요? 네, 거 이거 10등이에요. 16,000원? 네, 최고 지금 먼저보다 조금 소폭 오르긴 했네요. 지금 이쪽도 지금 15,000원에서 17,000원. 아니 어머니 식사하세요. 고추 어찌게요? 아, 15,000원 16,000원. 아니 방송에서는 지금 막 고춧값 겁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길래. 아, 이 덕산은 지금 15,000원, 네, 16,000원, 네, 이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네요. 그리고 고추도 지금 많이 안 나와 있어요. 네, 명절 지나고 나서요. 아, 이랬던 저랬던 그렇게 뭐 조금 올랐다가 하면 조금 올랐고, 네, 소폭 조금 상승 중인 거는 같아요. 네, 뭐 뉴스가 현재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거는 같아요. 자, 구독, 좋아요, 네,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. 명절 대비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. 우리가 보통 보면은 명절 지나고 나면 항상 가격이 떨어졌는데요. 네, 채소값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소폭으로 계속 상승 중이라는 거, 네, 그 부분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. 자, 감사합니다.